찰스 2세 유왕 영국 유왕 사주를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사망하셨죠. 지금 97세 호랑이띠입니다. 병인 연에 임진월에 경진일 경진 개강 일주예요. 대운수가 오이 오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모 대운입니다. 지금 현재 경진 개강 일주가 진월 음력 3월달이죠. 진월 임진월에 태어났어요. 그이 월지가 편인입니다. 일단은 편인은 나를 생해 주니까 월지를 일단 등용 3월달이지만 등용한 거예요. 경금은 성격은 가강강직하죠. 경금 일주는 단단한 센데 부모 자리가 임진 개강 개강입니다. 본인도 임진 경진 개강 개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강이 많으면은 오히려 부귀한 사주 발자입니다. 격국이 편인격도 되고 개강격도 되는데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로 대기부 음격 총명 및 항복 살생 급빈 재앙 등 길륜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한다. 개강은 경진 임진 무술 경술 사주의 어느 기둥에 있어도 개강입니다. 개강이 사주 속에 있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용색이 아름다우나 그 마음은 고집이 세서 남편과 참다운 합을 할수 없어 이혼하거나 또는 가부가 되거나 병으로 실현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남자는 이륜적 토론을 좋아하며 그 성질은 지나치게 길백하다. 개강이 사주에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발달하여 부귀양자로 구비하는 자가 많다. 개강이 임진, 경진 두 개요. 그래서 부귀한 사주팔자입니다. 격국은 진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편인격입니다. 이 편인격은 말을 하는 직업을 합니다. 의사, 배우, 운명가. 편인은 계모, 유모를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의 형질을 나타내요.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괴하는데 편인은 파제, 실건, 병제, 이별, 고독인데 편제가 있습니다. 이 연지 조상 자리에 할머니 자리에 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인의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흥조가 없어지고 좋은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 편인인데 어릴 때 처지 부족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편재가 있기 때문에 편인의 성격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편간이 또 있죠. 그리고 이 사주는 월지 편인격인데 편간 편재가 있기 때문에 조상 자리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초년부터 부귀해지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편재가 용신입니다. 편간 간성은 희신이죠. 그래서 만약 편재 목이 용신인데 숫자는 3, 8, 동쪽 파란 색깔 봄의 대기라고. 편재는 역마죠, 역마. 그래서 이 역마, 외국의 무역업, 이런 것으로서 크게 출세를 할수 있고, 일찍 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다.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목, 24세까지 신묘 경인, 목 때문에 아주 대기를 하고, 25세부터 55세까지 회자축, 수 식상운이 왔죠. 그래서 신앙하고 식상 사주는 거진 중화가 된 사주예요. 3월달은 식상이 편재를 생각하면서 운세가 되기라고 55세부터는 병술 을류 갑신 이런 대운이에요. 금이 강화지면서 재성과 간성이 도와있죠. 신앙하고 제왕에서 대기를 하다. 85세부터는 개미, 이모, 하운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85세 개미 대운은 천을기인 대운이죠. 충미가 천을기니까 상간 증인이죠. 상간이 도와도 증인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95세 이모 대운은 지금 97세 때 사망하셨는데
식신 정관운이에요. 식신. 원래 이민년은 6만입니다. 식신 편제 6만이니까 떠나가신 것 같습니다. 상가 고유는 명복을 빕니다. 6만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달은 기유월이 이제 좋은 편 안에 정인, 급제, 양인이 도웁니다. 그래서 진유합되면서 양인이 되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개강, 양인, 식신 때문에 그래서 9월달에 사망 하셨습니다. 사주는 진진 자영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결혼은 좀 나쁜 편이에요. 그래서 대운이 뭐 사주도 중화된 사주인데 대운이 워낙 잘 들어서 평생 대운도 중화로 도왔어요. 평생 사주도 크게 부귀한 사주 팔자 편인격인데 조상 자리에 편간 병인 병인이죠. 편간 편제 용신이 조상 자리에 다 몰려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중화된 사주인데 초년부터 제왕 신앙하고 제왕한 대운 중년에도 식신 인성과 식신이 같이 도와 있죠. 그래서 대이라고 평생 그 대운이 중화로 도와서 평생 대기란 대운입니다. 원래는 역마가 도와서 이제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별세하시는 것, 서가하시는 것 같고 엘리자베스 2세는 1926년 4월 21일 생이고 2022년 9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9월 8일. 9월 8일은 갑자일이죠. 갑자일. 갑자일은 자, 신자진 수구 삼아뜨면서 역마, 원래는 역마입니다. 역마고. 9월달은 양인, 급제 양인이에요. 약간 여장부로 가니까, 사망하셨고. 자, 영국의 여왕 제위는, 영국을 포함, 제위를 엄청나게 장기간 하셨어요. 52년, 52년에 제위하셔갖고, 하여튼 60년, 60년 이상, 제위했습니다. 22년, 52년. 자, 1952년부터 2022년까지 제위했으니까 60년 이상 제위했습니다. 7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 여왕으로 계셨고 영국을 포함한 16개국 기타 국의 영토와 보호령을 군주로 지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호칭은 영국 영방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 1952년 2월 사망한 부왕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7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다가 7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스코틀랜드 에버딘스에 위치한 벨모럴 성에서 사망했다. 상과 고유는 명복을 빕니다. 사주도 중화된 사주로서 개강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을지 편인격인데 조상 자리에 편간 편재가 있으면서 편재가 용신이죠. 편간 재물과 관록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개강격 경진 개강격입니다. 대운도 편생 중화 사주도 중화된 사주고 대운도 중화로 도왔어요. 편생 97세에 사망했었고 금생수 수생 뭐 모생하 화생토 토생금 시주는 불명인데 이 사주 삼주로도 중화된 사주예요. 그래서 크게 대부귀한 사주팔자입니다.